일반 유물 해볼까? 와! 벌써 1 채웠네. 25분의 1 채웠다. 호구 하나 잡아서 안 때리고 밀집만 올려줘. 이걸 실력으로. 엘리트도 조금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불도 보고, 엘리트도 보고, 상점도 보고. 여기로 가면 불 3개 보고 엘리트 하나 볼수 있긴 한데 상점을 못 보네. 여기 불 3개 상점 하나, 엘리트 하나. 불 4개까지 볼수 있네. 여기로 갑시다. 밀집은 요 캐릭터 힘 같은 거예요. 구체 효과 증가시키는 건데. 마이너스 20이고요. 뭐야? 이시 타격광선만 나오라고요? 아싸 25분의 2 채움. 와 킹과 간들. 야 이거 되는 판이다. 님들 이시드 하실? 되는 판인데? 실력겐 최적화, 냉정함 필요하죠. 제기가 날려나? 네, 둘다 필요한데. 냉정함 강화하고. 아니. 아니, 왜 타격만. 한금 갑옷 입는 거 깜빡했네요. 벌써 밀집 3이야. 어차피 지울 타격을 강화하다니. 밀집이요? 구체 효과가 강화됩니다. 수치가 플러스 1이 돼요. 벽대 짜서 그냥 쭉쭉 올리면 되죠. 소비 안 나오나, 소비? 응? 형이 왜 여기서 나와? 편향 수술? 하하. 개 좋은 편향. 아니, 주면 쓰는데, 돈 내고 사기는, 돈 있으면 타격이나 지워.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. 되돌리기. 도약이나 파지직? 아이구야. 얘들 상대로 가지 효과 좀 보겠네요. 가지뽕. 약도 없는 가지뽕. 가지뽕에 취하면
가지 없이는 게임하기 싫어진단 말이야. 아스트로라베. 응? 하위모가 왜 나와? 여기서 냉기만 쌓아두고 끝내기? 가능했을지도. 아니 왜 보스 저거야? 100만 년 걸릴 듯. 빨리 소비나 나왔으면 좋겠네요. 도약 빠졌고. 황금을 챙겨 놓읍시다. 밀집 25 올리려면은 저거 써야 될 것 같은데요? 소비. 소비가 이제 소멸이 안 되니까 소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네, 소비 말고는 답이 없지 싶습니다. 이번에는 못 막겠지. 할 수 있으면 완막하고 싶었는데. 어차피 완막 안 됐으니까 때립시다. 할당님 그립습니다. 편향이다. 편향추. 아니면 증폭 조각무. 근데 너무 증폭 조각 모으면 좀 그렇고. 편향 갓향. 근데 25 찍으려면은 편향 못 쓰잖아. 그러면은 이거나 쓰자. 목적이 저거니까 목적 따라 갑시다. 편향 써지.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. 할당 효과요? 밀집 올리고 힘 민첩 깎는 사기 카드였습니다. 어우 가지 일한다. 어 나왔다. 소비 하이모.
호구하나 잡고 노가다. 충전기, 충전기 있어야 되죠. 연계 소비 써도 되지 않을까요? 잘은 모르겠습니다만. 타격. 아니면 소비가 발동이 안 되나? 가시나 이런 애들 상대로 하면 되겠다. 아, 에너지 포션이 없네요. 그럴 수도 있지. 쓰는 고구마. 아, 가시 써서 안 되겠구나 여기서. 왜 소비가 두 장이죠? 알 게 뭐야. 가지님이 주셨다. 아예 타격볼 왜 자꾸 나대지? 그냥 25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? 다중시전 터보 흡입하기. 터보 넣을까? 애매한데. 가시가 가끔 때리면 맞아야겠죠. 얘도 힐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. 아, 근데 쟤는 힘 올리지. 그래도 해볼까? 여기서 몇 대 맞아도 상관없잖아요. 아, 좀 죽어. 백부장스럽게 안 죽네. 어둠이요? 그러네요. 걔도 와 실패. 너무 강했다. 너무 강했다. 소비 쓰면 냉기가 없어집니다. 오한이다, 오한. 네, 미션입니다, 미션. 미션.
서버로 공허 나오면 공허에서 가지로 카드 뽑을 수 있음. 이거 완전 재활용 시스템 개조하는 거 아니냐? 나의 주체, 가남을 주체할 수 없군. 크크. 크크크크. 상점 가려면은 여기 한번 갈까? 현식물이다. 3층 보스도 이걸 부팅 과정이? 보스 잡는 거는 문제 없겠죠? 아니 뭐야 이거. 타격 꺼져. 엘리트나 잡으러 가자. 밀집 두 배요. 그런 건옆 동네 아이언클래드한테. 포션이라도 먹어서 터보를 썼어야 했나? 아, 에임 좀. 독세배가 있잖아요. 사일런트만 믿으라고. 아이언클래드는 반복이다. 반복 받다 주시바. 뭐안 되는 거 없지. 이거 집어도 되지. 코스트가 없는 게 아쉽구만. 반복도 써야 되는데. 탐색. 30대리면 충분히 막지.
그냥 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딸기, 민포, 알고리즘, 컴파일 드라이버 찍기.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. 나한테 중요한 건 구체 슬롯이지. 추정기 찾아야 되니까 넣읍시다. 아, 왜 안 나와? 수입 비님 도와주세요. 이제 소비 안 쓰는 게 낫죠. 소비 없이 갑시다. 오예, 개꿀. 역시 가지가 최고야. 가지 미만작. 어둠 존버 하자. 최적화.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. 아니, 어둠을 반복 돌려야 되는데 안 나오냐 왜? 잡았지? 꺼져. 별것도 아닌게. 투입기가 과연 나올 것인가? 하위모 다시. 아니, 에에 그거 말고, 파괴강선 말고. 아, 좀 잼네코는 필요 없고. 도구? 에, 도구 말고 집을 게 없네. 이 게임이냐? 잼 돌아오실? 가지 있는데 잼 돌아올까? 어차피 수비 필요도 없잖아. 네, 바꾸자. 축전기 다섯 개나. 아닌데요. 별 그지 같은 것만 나왔는데. 상점고. 상점이라도 가야 축전기를 찾아볼 거 아니야. 가시로 뽕 뽑자고요. 킹지러움도 살려볼까? 블루 NPC님 반갑습니다. 네가 원하는 거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업적. 업적을 죽입시다. 그 채술롯 없이 소비 된다고 하네요. 괜찮은데 이거? 여기서 25 찍겠네요. 전기역학. 아, 잠깐만! 아니, 언제 패치했어 저거? 야, 야, 이걸 왜 패치하냐? 야, 빨리 소비 갖고 와.
쓸데없는 거 패치하지 마. 강함을 주체할 수 없어. 킹정한. 내 깨시 하나 더 있겠죠 뭐. 얘들 폭탄기 두 마리인데 너무 무섭다.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.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잠깐만 기다려봐봐. 아, 터보는 써야 되는데. 사기친다. 사기치는 이맛. 이맛이야. 이맛에 슬더스 한다. 물론 승천은 없지만 사기친다는 건 좋은 거야. 터보 또 나왔네요. 한 개면 될 것 같아. 냉정함, 전쟁, 타격이나 지울 걸 그랬나? 근데 이 덱에 타격이 있긴 있어? 타격을 알긴 하네요. 옆으로 가자. 업적은 언제? 그러게 말입니다. 소강 모험 빠졌네. 현혹기 갖고 노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. 저 야구공도 피차잖아요. 무지개다. 가지에서 저거 뽑아야죠. 축전기, 핵분열, 반복. 12. 융합이 왜 나와? 캘리퍼스 하나 주면 될까? 물하. 잼석 감타. 일단 소비 쓰고.
야구공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? 메아리다. 안 돼! 안 돼! 안 돼, 내 메아리. 이걸 공허 업보가? 일제 사격 완전 굳었네요, 데미지가. 아, 쟤 좀 죽으면 안 될까? 야, 야구공. 아이, 저거 좀 죽여봐. 1코 4댐 쓰냐? 아, 좀. 줘봐라. 아, 일단 저거는 잡고 손벌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게 안 죽는다. 아니, 메아리 왜 자꾸 나와? 축전기 하나 줘봐. 아, 야구공 들게 안 주네, 저거. 어, 창공지능. 저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거부터 씁시다. 이래야 축전기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래. 이제 소비 3번 정도 쓰면 되는데. 쓰고 싶다. 아, 폭폭 쓰면 안 되는데. 그 아니람 때문에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아니랍니다. 이제 파워 못 쓴. 조각 몸도 못 쓴. 창공지능도 못쓴. 야구공도 업적작하고 있네. 아니, 소비 어딨어? 58장. 오늘 안에 끝나나 이거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래가지고. 아이고. 아니람 때문에. 으악. 소비 언제 오냐? 이걸 폭풍이 트롤링을 하네. 아니, 근데 왜 가지에서 저거 안 나오냐, 저거. 서티카드. 홀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할만하잖아요. 기계학습 수업이요.
죄송합니다. 어 잠깐만 편향 쓰면 끝이었잖아. 아씨 지금 쓸까요? 깼다 밀집된. 하, 진짜 개 힘들다. 야 너 뒤져 임마. 야 까불지 마라. 까불고 있어. 아, 토할 뻔했네. 어쨌든 깼습니다. 아, 토할 것 같아. 아, 역겨워. 왜? 업적 다 깼다. 금방 깨네. 순수 강선 강선. 아 보스 까마.. 아 보스 적어졌어? 야! 내가 가시 짚고 왔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. 개그지 같은 게. 저기서 너무 오랫동안 있느라고 보스 뭔지도 까먹었어요. 사일런트 일반 카드요. 그거 완전 극한 직업이던데. 가지 좋아. 제귀가 먼저였나? 잡았으면 됐지. 헬로 월드 눈보라. 헬로 월드 없어도 가지가 다 해주는데. 이미 깨서 저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? 그죠. 코어 편향 개꿀이던데. 개꿀이겠던데. 때려도 되나? 아 몰라 때려 그냥. 귀찮아. 잼석 강타. 역겨운 것. 제기, 번구, 헬로월드 다 필요 없습니다. 부팅 과정 일제 사격. 집에 가시고요. 현두미 변성 조광구음 강성 냉정함 냉정함 제기 돌리고 반복.
서부, 반복, 강선. 대구 팀개꿀 축전기 냉정함 눈살 퀴기 순수 하나 둘 셋 25빌 찍겠습니다. 그냥 하던 거 계속하고 있어요. 메아리 가지에서 파괴강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. 소비 두 번. 깨고 마저 잡고 있습니다. 강섬. 찹찹. 찹. 신난다. 또 이것도 먹어. 이것도 먹어. 끝. 그럼 하지마 광선. 과. 드로우가 조금 있는 편인데 후벼파기 쓰죠. 아 근데 보스가 저거구나. 왜 저 월요일 좋아하는 생물은 분위기 파악을 못할까? 여기서 꼭 제가 나대야 했을까? 그냥 상대하는 스트레스로 생각하면은 까마귀가 제일 편하지. 공머님 반갑습니다. 25 아까 찍었습니다. 저거 적어놓을까? 굳이 적어놓을 것까지야. 핑핑이 싫어 최고로 싫어. 아니 쟤는 나한테 싫어요. 냉기고 채만 더 얻으면 되지. 아이고 이런 이걸 맞네.
됐어요. 맞지 뭐. 이거 그냥 레디만 하면 이기나? 아니구나. 제가 안일 했네요. 오토캠. 여기서 44씩 체력 오를 것 같으면은 이러면 오토로 되나? 아, 오토. 아니 근데 어차피 피격했는데 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? 당연히 아니죠. 근데 딱히 할 게 없다. 대게 눈보라라도 있었나? 일단 돌려볼까? 그럼 하지마. 그럼 하지마. 아, 단 한 장 핑핑이의 마라마라 마지막은 그러 마지막 과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더니. 약화는 무섭구나. 아니 721점이요? 꼴랑 엘리트도 안 잡고 완벽함도 안 했네. 그냥 역겨웠습니다. 강섬 두 장 나왔는데 보스도 핑핑이었고 덱은 셌는데 점프는